화면 제대로 높게요. 자, 자, 그래. 궁금한 것들을 또 숙제 동안 하느라고 고생들 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자,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궁금한 걸 다 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하면서도 뭐 어려운 점이 있었거나 중간고사 제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거나 그리고 또 뭐 제출하는데 나한테 보통 이게 시험 끝나고 나면 뭐 제출을 못해 시간을 못 맞춰서 못 제출 못하는 학생들이 사정을 부탁하기도 하고 또 뭐 파일이 엉뚱한 게 섞여서 들어가서 딴 게 제출한 학생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파일을 두 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밖에 업로드 못 시키고 하나가 뭐 안 된 학생도 있고 뭐 등등 또 다음 주에 이제 파이널 시험 우리는 이번 주는 우리 강좌는 7주 강좌예요. 도전학기 7주 강좌로 디자인돼서 한 주에 두 주씩 즉 6시간씩 강의하는 그런 강좌로 14주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7주차 끝나고 평가하는 건으로 해서 다음 주 이제 금요일까지 수업이 다 끝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파이널 이비젠 하고 그 다음 보고서 낸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미리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그날 직접 발표 하면서 발표 평가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 내용들 숙지 정도를 동료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메림 씨, 뭐 저기 김민서 씨, 양지원 씨 다 과제들은 다 제출한 거죠? 여기 학생들은 제출 안 한 사람 있어요? 지금 자기 화면 얼굴들 보여주세요. 얼굴도 보여. 그래요. 얘기하세요. 홍경명 씨. 아, 저 얘기해도 되나요? 홍경명 씨 크게 얘기하세요. 마이크 네. 가까이 대고. 네, 그 제가 PBL 보고서는 제출했는데 11시 전에 영상 업로드를 시도하다가 잠깐만 업로드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로딩 중에 자 잠깐만 소리 좀 더 얘기하세요. 네. PBL 보고서는 이미 제출을 했고요. 제출했고 그 발표 영상은 11시 전에 업로드를 하려다가 로딩 중에 11시가 지나서 그거는 제출을 영상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그냥 메시지로 보내세요. 예. 메시지로 그냥 보내세요. 그 괜찮으니까.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케이. 그다음 유민솔 씨. 유민솔 씨 아까 무슨 할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못 켜서 그 질문할 내용 있으면 마이크만 켜고 해도 될까요? 그래요. 질문하세요. 마이크고. 궁금한 건 없어요? 제가 그 동영상이랑 PPT랑 PBL 보고서 R집으로 묶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조금 발표가 미흡하면은 그 다음 주에 발표하는 시간에 다시 해도 되나요? 그래요. 발표를 했는데 내가 그 이제 이거 잘 평가하기가 힘들다 또는 미비하다 뭐 그러면 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잘했다 그러면 그냥 만점 주고 끝내면 되고 잘 좀 아쉽다 그러면 뭐 다시 한 번 할 기회를 줄 수 있죠. 아니면 뭐 중간 평가해서 그냥 부분 점수 주면 되고.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다른 저기 오해준 씨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교수님 지금 발표 만약 하면은 그냥 뭐 했던 거 그냥 쭉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해드리면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돼요. 한번 해볼래요? 그럼 화면에 그 자기 그 파워포인트 자기 그 PBL 보고서 띄우고 자기 학번 지우세요. 학번만 지우면 돼. 아 잠시만요. 교수님 제가 빨리 그래요? 준비 화면에 띄워놓고 얘기해주세요. 그럼 내가 화면 공유하게 해줄게요. 자, 누구? 자, 질문하세요. 다음 사람. 오해준 군이 준비하는 동안에. 양지원 군? 누구? 손 드세요. 될까요? 권서영 씨? 누구예요? 김민서 씨? 네.
김민서 씨에게요. 저도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비디오를 못 키는 상황인데 앞에 그 질문하셨던 사고처럼 발표동영상 일단 제출했는데 혹시나 미비한 점이나 발전시킬 부분 있으면 따로 코멘트 같은 거를 바래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발전시켜서? 하면은 얼굴은 뜰 수 없지만은 저기 발표 자료는 띄워놓고 공유해서 발표는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제가 이미 발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발표한 영상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이랬을 때 피드백 받을 수 있는지 싶어가지고 질문 들었습니다. 피드백을? 네.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내가 제출한 학생 걸 다 보고 ABC로 평가를 해줄게요. 그러면 A 받은 학생은 기말에 발표 다음 주에 낼 필요 없고 또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뭐 BC 받은 학생은 자기가 판단해서 뭐 업그레이드 한번 할 수 있게 기회 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권서영 씨. 아, 네. 제가 지금 두드리고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권서영 씨 엄청 열심히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파이널 PDF 때 발표 동영상을 첨부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요? 파이널 PDF 제출할 그 발표 동영상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 거기 제출하는 거에 하나만 파일 하나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 네. 근데 시간이 지났지 않았어? 아 저는 제가 발표 동영상이 오늘까지 이제 모르고 파이널 PDF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준비를 해놨는데 아직 뭐 저기 그 시간상 뭐 약간 그래서 제출 못했다 그러면 그냥 네. 메시지를 보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그냥 첨부해서 보내시면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다운 받아서 그래서 저기 보고 평가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 6주 동안 여러분들 6주 동안 고생들 많았죠. 어떤 학생이 아주 고생이 많았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또 그리고 동료들한테 다 그래서 격려를 하던데 그래 어쨌든 그 6주 동안 부지런히들 한 학생들은 배운 게 좀 있었을 텐데 그래 어쩌기 홍정명 씨 6주 동안 저기 실력이 좀 늘은 게 있어요? 예, 네, 뭐 하다 보니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좀 실력이 늘은 것 같아요? 아, 실력보다는 이제 좀 이제 처음 접하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새로운 영역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전공이 뭐예요? 통합 계열입니다. 무슨 뭐라고요? 전공이? 통합 계열입니다. 아, 공학계 1학년, 아, 1학년이구나. 1학번. 예. 1학년이니까 정신 없었겠네. 예. 그래요. 정승민 씨. 정승민 씨. 그래요. 네, 정승민 씨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냥 이제 따로, 아까 발표회 때문에 그러는데, 따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발표해도 상관없나요? 따로 자료 발표 만들고 그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네. 본인 PBL 보고서 중에서 자기가 강조할 네. 부분만 글자 폰트를 좀 키우고 그리고 네. 글자 색깔을 좀 주고 볼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충 내가 한 5분이나 10분에 발표한다 그러면 요거는 얘기해야겠다 하는 것들 있죠? 네. 그중에 이제 매주 참여한 기록하고 그다음에 동료 평가, 자기 평가,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 그다음 프로젝트, 그다음 그 다음에 자기 파이널 코멘트, 그 정도 발표할 시간 정도 될 테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그냥 폰트만 좀 키우고, 색깔만 주고, 볼드로 바꾸고, 주로 그걸 중심으로 그냥 얘기하면 돼요. 발표 자료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대준 씨 준비됐어요? 그럼 화면 공유, 파일 공유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공유 허락해 줄게. 공유 요청하세요. 보이시나요? 보여요.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쭉 학번 지우라 그러니까. 학번이요? 학번 지우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오해준 씨가 본인 PBL 보고서를 5분에 10분 동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밑에 개념 부분 같은 거는 스킵을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뭐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 5분 10분이니까 네, 중요한 알겠습니다. 부분만 설명하세요. 본인이 생각.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부 4학년 우혜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뒷부분에 적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 제가 가장 이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던 것들 5가지 정도 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이제 가우스 조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전까지라기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때나 1학년 때까지는 역행렬을 구할 때 있어서 뭐 역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해를 구했었는데, 이제 가우스 조던이라는 법을 되게 참신한 방법을 배울 수 있어가지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응용한 것들도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사광컵인데, 사실 이제 요즘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경사광컵이 가장 이 수업에서 많이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딥러닝에서 로스 값을 최적화 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원래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가장 좋았던 테마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쇄 법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는 고등학교 때라든지 뭐 1학년 때 수학을 들으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언제 해석인지 몰랐지만, 이제 딥러닝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있어서 웨이트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역전파 시키면서 어떻게 로스 값이 이제 최적화되는지 몰랐지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른 변수끼리도 미분을 하는데 이것이 이런 그 테마가 쓰이는구나를 이제 알게 될수 있어서 좀 수학적인 원리를 알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말고 네, 프로젝션 이쪽 되겠어. 그래요. 말고 이제 SVD를 조금 주의 깊게 많이 봤는데요. 왜냐면 이제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PCA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든지 어떤 센서 값들을 받을 때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 특히 센서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10차원, 20차원의 데이터들을 이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작은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있어서 이제 어떻게 그 PC라는 게 사용이 되는지를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원리가 되는 게 SVD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행렬이 분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배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20차 행렬을 주고 SVD 하라. 20, 20 곱하기 25 행렬을 주고 SVD를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네, 뭐 오케이. 그럼 됐어요. 포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질문 같은 거를 이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의미 있게 봤던 질문들을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김보겸 학생분이 이제 질문해 주셨던 뉴턴 메소드가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 실행이 될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저는 사실 1차원에서만 이제 진행을 해봐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수 있구나라고 이런 식으로도 적용이 될수 있구나라고 이제 더 구글링 같은 걸 해보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뭔가 얻어갈 수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박건우 학생분, 임동선 학생분, 역전 권세영 학생분, 정현목 학생분께서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같이 하면서 BDM과 이제 학습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저는 작성을 했지만, 다른 학우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또 다른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들을 수, 이런 수학적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구나를 좀 알게 되어서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더 빠르게요. 아, 네, 좀더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파티시페이션을 요 정도 했고요. 3주차 때는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 41회 어디 정도 봅시다. 총 지원을 했습니다. 40일에 오케이. 네, 이 정도를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오케이. 네, 대부분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을 잘 해가지고 이해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주 정, 7주 중, 7주 중에 이제 6주 정도가 지났는데, 6주 동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제 세 가지 분야 선대 뭐 미적 통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단순하게 배운 그 수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적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수 있었고 되게 많은 개념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수업에 참여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제 100% 이제 지식을 배움을 받고 이제 저 혼자 공부하면서 50 정도를 추가적으로 구글링하면서 공부하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생분들이 정리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할지 제가 좀 구글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50 정도를 더 얻을 수 있었고 제가 파이널라이즈 같은 것을 할때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 같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또 50만큼 더 얻어가서 이제 200만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제 수업이라서 되게 의미 4학년 동안 들었던 수업 중에 의미가 있었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 SVD나 PC 이런 것들을 이제 넘파이로 직접 구현해 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단순하게 PC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용해서만으로도 이런 함수를 구현할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단순하게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SG 코드는 당연하게 실습을 했지만 이제 파이썬 코드로 구현해 보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했고요. 다른 학생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네,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딥러닝 할때 어떻게 행렬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한 번에 계산을 할수 있는 것을 넘파이로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구현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2분 남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 이제 제가 생각했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기계 설비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기계 설비에는 베어링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것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드는 공장, 제조 시절엔 기계 설비가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베어링인데요. 이제 베어링에 결함이 생긴다면 단순하게 설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 라인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 보다 보니까 다음 제조 라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서 악영향의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베어링을 초기에 결함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동 센서의 신호값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고요. 이제 알고리즘으로는 ANN이나 CNN 같은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을 먼저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신호를 분석을 하고 특성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시켜서 고장 신호가 발생했을 때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6주 이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쓴 건데요. 이제 6주 동안 아프에서 선대까지 배웠는데 이제 베이지 이론에 특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의 추정이나 이제 나이브 베이지 같은 추가적인 알고리즘들을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어떻게 베이지 이론이 적용되는지를 이제 배울 수가 있었고요. 이제 특히 PCA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한 토의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일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제 나머지 일주도 200만큼 얻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래, 어쨌든 PCA를 지금 이해를 대부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SVD,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그 다음에 코버리언스 매트릭스 등 배운 지식들이 이 PCA 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PCA를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 그 앞에 거를 공부하고 나서 PCA를 보니까 PCA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단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래요. 자, 우리 저 발표한 우리 오해준 군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를 지우고, 다른 학생들도 발표할 준비는 해놨는데, 업로드 못 했다거나, 그런 학생은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봅시다. 발표 동영상은 만들어 놨는데, 업로드 못한 학생. 누가 있어요? 손 들어 보세요. 양지원 씨? PBL 보고서는 제출했어요? 네, 보고서 제출했는데 다음 주에 해보고 싶어서 동영상 만들어서 다음 주에 파이널 때 네, 하고. 파이널 자, 보고서 혹시 다른 학생 중에서 PBL 보고서는 발표했는데, 제출했는데, 동영상은 이번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이 지금 그냥 발표를 하겠다. 한 5분 내에, 5분이나 10분 내에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없으면, 동나 씨, 미스 동나. Yeah, I'm here. Okay, so you uploaded your PBL report and PBL presentation before. Does it cover the whole 6 weeks of the content, including statistics too? Does it cover all 6 weeks content? Yes, I Would you show your movie, your presentation? Can you share My your present. your yeah your present MP4 clip with us now? No? Let me try, but I'm really Okay. You don't have to. Since you have uploaded, I can download it. I can check yours. Okay.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the last 6 weeks, the lectures of our class and the PBL report and the exams? Any difficulty you had? I feel a little bit confused about PCA and SVD. Yes, SVD and PCA. this par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PC1 and PC2. Yeah, the Okay. Because of that, I gave you the English version of our lecture. Okay. Yes. So if as I told you, you follow those English version, and if you have any part that you don't understand, you just make that copy and paste it in Q&A, then ask me. I do not understand why this statement is true from the earlier statement. Then I will explain to you, so you can go through it. So Okay. as Mr. O told, that it's not that difficult if you just can read it, even though you are Economics. economics Yeah. and business student. Still, since you can read the sentence, then you will understand how the algorithm works. Then Works. you can practice it with the code, so you will Fully be understand. okay to handle such a problems. Okay, so I will take yours. I'll take a look on your materials after this meeting. Imherim 씨, any questions? Imherim 씨? 네.
자, 질문 있어요? 자, 과제는 다 제출하셨어요? 네. 그래요. 저기 과제 제출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네. 어려운 점 없었어요? 그래. 저기 6주 동안의 파티시피션은 몇 회 했어요? 그 파이널라이즈 4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 그래. 6주 동안 제일 배운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그 경사 하강법이랑 1학년 학생이라서 막 여러 가지 막 새로운 거를 네. 새로운 개념을 많이 배워서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별로 어렵지 않게 가르치려고 쉽게 그냥 설명해주고 바로 그냥 프랙티스 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너무 그거를 다 알라고 부담 갖지 말고 아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계산돼서 이런 것들이 저기 인공지능을 돌아가게 하는데 또 PCA를 하는데 또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는데 활용된다 이제 그것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큰 그림만 이해해요. 앞으로 대학교 3년 반이 더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얼마든지 더 이제 자세히 배울 기회는 있을 거니까 지금은 너무 뭐 선배들 같이 또 그 정보통신 계열 고학년 선배들 같이 다 구체적인 것까지 이해 못했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런 학생이. 수고했어요. 네. 유민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질문 있어요. Yes, any question? 그 기말 보고서를 낼 때 동영상을 같이 찍어서 내도 되나요? 뭐라고요? 뭘 해서 다시 한번 기말 보고서를 기말 보고서를 낼 때 동영상을 같이 내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안 내고 기말고사 때 기말고사 파이널 PBL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걸 발표해서 같이 업로드 시키면 돼요. 과제함에. 네. 그럼 충분해요. 그래.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유민솔 씨. 유민솔 씨도 1학년 학생이 부지런히 따라왔는데 Any question? 유민솔 씨 어디 갔나? 저 아까 질문해가지고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민솔 씨 어디 갔나? 그래 나중에 얘기해요. 홍정명 씨 1학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많은가 보네. 예. 홍정명 씨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발표할까? 아닙니다. 그래. 홍정명 씨 뭐 더 궁금한 건 없고? 잠잠 못 잔 것 같으네. 잠잠 못 잔 얼굴이야. 그래요. 다른 거 더 궁금한 건 없어요? 자 이제 좀 쉬면 되겠어 그럼? 네. 발표는 다음 주에 하면 되고. 오케이. 교수님. 네. 네. 혹시 저 질문. 양지원 씨. 네네. 그 기말 때 만약 발표를 한다면. 그 7주차까지 다 그 서머라이즈나 이런 거 한 거를 갖고 맞아요. 발표를 한 거죠. 물론 맞아요. 다음 주에 하는 거는 7주차 네. 파이널 PBL 보고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녹화해서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만들고.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 녹화를 하면 그날 웹엑스를 쓸 때 그걸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발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파이널 PBL 제출하는 거 과제함에 파일을 2개 제출할 수 있어요. 아, 네.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같이 그러면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중간 보고 PBL 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또 이제 그 포화성 분포나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더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그거를 파이널에 가서 이렇게 두 개의 프로포즈를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그래도 되죠. 네, 뭐 한 페이지 쓰는 거니까 그냥 이런 거를 하는 것도 내 전공과 지금 배운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보면 그러면 좋겠다. 뭐 한 페이지 더 추가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저 17학번 김석하 씨.
자, 과제 네, 제출하셨죠? 네, 했습니다. 동영상 발표했어요? 발표한 것도 제출했어요? 아니, 그거 근데 21일까지 아닌가요? 21일까지 한 21일까지는 파이널 PBL이고. 그러니까 김석화 씨는 그러면... 저기 뭐냐 따로 크게 신경 안 쓴 거죠?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오늘 발표 오늘 발표할 준비가 되는 사람은 그냥 오늘 발표하면 다음 주에 안 해도 되니까 발표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아 그런 건가요? 자 그러면 다른 또 다른 질문들 또 있으면 또 하고 그리고 한 5분 다른 질문들 없으면 또는 다른 발표할 사람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 12시 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동란 씨가 저 이번 학기에 그 혼자서 막 요약하고 뭐 하느라고 저기 고생했어요. Yes, it's a little bit difficult for me. But as I mentioned that I had the international student before in English course and in Korean lectures as well. But whenever I had the international student, I always offered an alternative English version of my lectures for those students. You didn't ask me until after four weeks, but as you mentioned that you now have had the English version of this course, Math for AI. So you may just go through the whole content briefly, and yeah, you can. If then you don't have to make the summary of the each of the lectures and add your notes. That you could save a lot of time by reading it and make a question quickly and then get the answer quickly. So you can just go through it, the whole content in a limited time. But anyway, yeah, I'm happy that you survived and keep catching up what we have studied. Yes. Yes, thank you. I hope you can successfully finish it, the whole 7-week the course of this Math for AI. Yes. Good. Okay. Mm-hmm. 그래요. 다른 저기 오해준 군 뭐 저기 더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없이 발표하고 나서 느낀 점이 뭐가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다른 학생이 발표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 수업 열심히 들으면은 이제 다음 학기에 선형대 수학이나 아니면 확률과 통계 뭐 랜덤 프로세스 이런 거 들으면은 진짜 아무런 문제 없이 수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저기 여러분 토론하라고 하나 올려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그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그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우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 사이사이에 증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 중간에다 이 탈락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 다시 리스트럭처링을 해서 아주 쉽게 그 우리가 꼭 필요한 수학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만들고 설명해 준 거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뭐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무슨 왜 그걸 하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은 계산 능력들은 다 이미 갖췄으니까 계산은 다 할 수 있겠죠 이제 계산은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중고등학생들도 일단 배우는 거에서 뭐 인수분해를 하고 뭐 근을 구하고 뭐 그래프를 그리고 뭐 개형을 그리고 극대값을 찾고 극소값 찾고 하는 것도 사실 그림 그릴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개념들 이해하기도 되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방법이 아마 그 5년 후, 10년 후에는 그 표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여러분들의 그
후배들도 결국은 지금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에 필요한 수학적을 지식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드밴스 수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드밴스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에 지금까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탈락하던 것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탈락 없이 거의 끝까지 다 올 수 있게 한 거니까 그 우리 저기 오혜준 군은 지금 몇 학년이라 그랬죠? 4학년입니다. 4학년이야. 그러니까 네. 1학년 때 이렇게 저 큰 그림을 배우고 저 대학 생활 했다 그러면 사실은 좀 생활이 쉬웠겠죠. 이런 좀 깊이 들어가는 게. 네, 맞습니다. 큰 용어들이 익숙하고 개념들의 그 개념들을 대충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림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면서라도 그거를 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설명해주고 또 보고서 쓰기도 훨씬 쉬웠을 거예요. 여러 과목들을 들을 때. 그래요. 지금 이번에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이메림 씨라든지 유민서 씨라든지 김민서 씨라든지 다 1학년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아마 그 저 오혜준 씨가 4학년쯤 됐을 4학년이 됐을 때는 완전히 이제 다른 또 리더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요. 어쨌든 한 학기 서바이벌 한 걸 축하하고 한 주일 잘 마무리해서 이번 마지막 주일이 In the seventh week, yeah, you will really study the PCA and Princeton artificial neural network, particularly the back propagation algorithm. 오차 역전법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오차 역전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머신러닝이 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 그 백 프로피게이션 알고리즘이니까 그것까지 배우고 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거 뭐 어느 전공이건 간에 가서 뭐 할 때 그 잘 못 배워왔다 뭐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별로 안 들을 테니까 나머지 한 주일 더 집중해서 그래서 마무리 잘해서 다음 주에 보고서 내고 발표하고 그러고 방학 한 일주일 방학 더 좀 여유 있게 21일이니까 30일까지 열흘 시간 있으니까 그동안 여름 방학 좀 쉬고 그리고 9월 학기 시작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any comment? 자, Mr. 동나, any final comment? What was your final comment after the PBL report? During this summer semester, yeah. At the beginning of this course, I have no idea to how to study it. So I have to read the book. And try to understand what professor taught. I have no better way to study this course. So I just read many other materials, which I think maybe can help me to fully understand this course. I felt the most difficult thing is. The code Sage R in economics we usually use stata stata to calculate the data set
So, but but now I am not good at writing Python, Sage, R, Stata. I just know them, but but I can't. I can't write it by myself. I just I just can to fix to to rewrite other people the code which other people have already made. Yeah, yes. I understand. You are an economics student, so you must not be familiar with the computer codings. The other student must have a better background of the codings. But the way that we approach it, we gave a pre-made code for the examples that we have in the textbook, so you could modify those code to handle the other problems and your problems in your textbook, in your subject. So this way,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large background of the computer codings. At least you can handle the problems with the code that you have learned from our textbook. At the end, we may share the Ms. Dongna's presentation. Do you see? My presentation is not good enough. I have no time. This is Ms. Dongna's presentation. I'm so shy. She did study the contents in her own way. She wrote and she summarized what we have learned in this way, and she went through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She particularly did well on those statistics, etc. And this was her final comment. And I found that she survived. I found roughly understand what we have covered. So I hope she can wrap it up without much difficulty until at the end of this course, including the backpropagation algorithm. I think that the time's up, so we will finish up the meeting today, and then we will meet next week from 10 to 1, and I will talk with you, and I will give an opportunity for those students who have not made their presentation before that time for their final PBL report. 자, 수고들 했고,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1주 더 해서 이제 5차 역접법까지 배우고 그것까지 해서 보고서 제출한 다음에 이제 동영상 발표한 사람들은 제출한 사람들은 따로 발표 안 해도 되고, 동영상 발표 못한 사람들은 발표할 기회 줘서 발표 점수를 추가해서 I will give you the final grade in a week. 오케이. 자, 한 수고들 많았고 보고 중간고사 익스텐드 중간고사 보느라고도 고생 많았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먹고 좀 쉬고, 이번 주말은 연휴니까, 월요일까지 쉬니까 좀 여유 있게 시간 보내도록 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는 내일이 정전이에요. 정전이라서 내일은 여러 일이 진행이 안 될 거라서 오늘 대충 다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딜레이를 익스텐드를 못 해주고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수고하시고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마지막 7주차 강의 잘 듣고 파이널 리포트 내고 다음에 파이널 시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수고들 하셨어요. 자, 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반가웠어요. 교수님. 네, 얘기하세요. 하나만. 파이널 코멘트를 마지막에 파이널 리포트에 하는 줄 알고
그거를 미텀 그 익스텐디드에는 그 추가를 못 했는데 혹시 마지막 기말 보고서에 다 추가해서 그러니까 넣을... 뭐 심플하지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4주차 거에 낸 게 있잖아요. 4주차에 네. 코멘트가 있었죠. 그다음 네. 이번에 6주차면 그 다음에 추가로 한 패러그래프를 더 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이널 때는 다시 또 추가로 마지막 이제 아. 10주차를 통화라는 코멘트를 한 줄 더 한 패러그래프를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그걸, 평가를 그걸... 받는 거고 안 있으면 감점 받는 거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 네. 알고 그리고 네. 다음 기말에 메이크업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네. 위대한 분이 부분이 보이면 그래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네, 수고들 했습니다. 네.